안녕하세요. 60대 중년 여성분, 오늘 5일차 두피 상태 점검 중입니다. 머리가 많이 풍성해져 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면, 오, 그쵸? 많이 좋아졌죠? 오, 깨끗하고, 그치? 야, 저 봐. 깨끗하고 힘이 써보자. 밑에가 검었잖아, 그쵸? 아랫부분이. 우와. 일단 깨끗해졌어. 지금 저녁 때인데도 이 정도니까, 아침에 나오실 때는 훨씬 더 깨끗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렇죠. 머리가 풍성한 게 느껴지고, 일단 힘이 있어 보여, 이렇게 딱 대면, 그쵸? 저번에는 약간 이게 좀 푸석푸석해 보이거나, 이게 좀 힘이 없어 보였는데, 오, 힘이 딱 이거 멋서 이게 그 머리 모양이 달라 위에도. 가르마가 안 보여요. 저번에는 여기 가르마가 쫙 보였었는데. 오, 성공 성공. 오빠 갖다 대도 이게 저번에는 바로 그 두피가 바로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게 머리카락들이 딱 보이잖아. 전에는 이게 쫙 붙어가지고, 두피가 바로 보이고 그랬는데. 와. 아주 좋아, 좋아. 우리 조카도 미용사인데, 어제 그저께부터 드디어 유튜버 짤랠래요? 뭐? 자를래요? 자르지요. 짜르지오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더라고요. 저희 남자 조카에 있거든. 그 미용사 하는 조카인데. 내가 그렇게 그동안 하라고 하더니 안 하더니 이제 시작했어. 그 녀석 좀 얘기해봐서 되면 이제 그 녀석이 좀 와서 좀 이런 거할때좀 촬영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아, 우리 여동생은 해라 그랬더니. 뭐를 할때 이유가 많으면 안 돼. 일단 해보고. 해보면 이런 어떤 좋아지는 일로 인해서 그걸 계속 하고 싶어진단 말이야. 그죠? 뭐 사장님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지만 심한 사람들은 이게 눈에 띄게 좋아지면 그게 자기 자존감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싶다고.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못 했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계속 안 하면서 자기는 이유만 계속 다는 거야. 오, 봐, 저 밑에, 응? 힘이 확 좋아졌잖아, 그죠? 그 아랫부분들이 지금 검해졌잖아. 위에는 좀 갈색이고, 저게 지금 아랫부터 슬슬 영향받고 살아나오는 거거든. 이야, 진짜 이게 기가 막혀. 이걸 보여주라고 그래, 그죠? 링크 주소에서, 재택근무하는데, 일단 머리 클리닉에는 영상 찍어서 머리카락 스트레스 해결하면서 유튜브 한다고 지인들한테 찍어서 보내주는 거야. 많은 분들께 많이 알려주시고 다른 분들도 머리 빠지는 거 스트레스로부터 탈출을 시켜드리자고요. 좋은 사례로 참고해서 영상 잘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이것으로 오늘 5일차 두피 영상 촬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